오랜만에 새벽 출근길은 활기가 넘친다. 바람마저 상쾌하다. 바닷가의 아담한 동네. 와, 파도 말 달렸네. 오? 아, 엄청 좋은데요. 아이디어로. 오우, 새로운데요. 벽에 포도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벽을 장애물로 생각했는데, 저기는 벽을 타고 이렇게 딱 포도가 달리긴 한데, 굉장히 신기한데요. 저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는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가려워요. 저번에 한 번씩 가렵다 카두마. 아닙니다. 요즘 가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조금 더 당겨야 된다. 더. 됐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다. 다리도 많이 좋아졌네. 그 정도 있고 해도 그죠. 후안근은 많이 빠졌습니다. 8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데. 좋습니다. 운동 좀 했어요. 운동 열심히 해야 마라톤 나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매일 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게 그거 해도 욕창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1년 반 전에 퇴원해서 지금은 호연 씨에게 욕창 치료를 받고 있다. 제가 계속 보는 게 깊이거든요. 처음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 일주일 있으면서 환자를 그대로 누운 상태가 되니까는 그때 욕창 생긴 게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거즈를 큰 거즈를 몇 개씩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네. 호열 씨를 욕창 치료에 빠지게 한 각별한 환자. 퍼즐을 즐겨 할 정도로 꼼꼼하고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다는데.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생균 산에 올라가면 자전거 안 타는데 그날도 타고 올라가지고 그때까지 일했습니다. 도수소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또 뭐 또 그 자리에서 안 죽고 살아있다면 감사하는데 한 번씩 성질나면 그 자리에서 죽지 왜 살냐고 싸우기도 해요. 재밌게 사시네. 완전 정상이던 분이 어느 날 하나의 사고로 이렇게 뭐 경추가 이제 다발적으로 골절되면서 이렇게 생긴 건데 대부분 심리적으로 뭐 네. 아주 빨리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대부분 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형님 보면 항상 웃으세요. 눈물 날려고 그래? 사실 뭐 우리 열심히 했지 뭐 그죠? 해결이 선생님 너무 바빴죠. 그때 바빴어요. 뭐 제 일도 사실 뭐 진료도 거의 좀 못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한 마음으로 뛰었었다. 아무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호전된 환자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피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오늘 가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뜻대로 하이소.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하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면 저래야 하고 협조하시고. 아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빨리 하여튼 일어나서 이제 마라톤 가도록 예. 하죠. 네.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갑니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준 환자다. 이 감각이 저 보면,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좀 약간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면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내릴 때 보면 감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제 말에 대한 어떤 그 좀 욕구가 있는 거죠. 심리 뭐 마음의 강하기로 치면 그런 누구보다도 강한 분일 것 같아요. 낙천만 가지고. 이렇게 환자에게서도 배운다.